주위에서 다 물어봐요. 무슨 향수 썼는지.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. 흔하지 않은데 냄새는 짱 좋은. 혹시 마르지엘라의 재즈클럽? 안녕하세요, 만만송입니다.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에서 향수가 있는데 또 샀다,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제 향수 그만 살 거다 하면서 또 사고, 최근에 다양한 향수를 이곳저곳 뿌리다 보니까 이거 향수 뭐야? 물어보는 사람이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 최애 향수, 흔하지 않은데 냄새는 짱 좋은 최애 향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하기 전에, 향수가 워낙 취향이 갈리는 제품이다 보니까 제 향수 스타일을 먼저 말씀드리자면, 우선 취향이 엄청 빨리 바뀌어요. 어떤 때는 우디 향을 좋아했다가 이제는 우디 향을 또 안 좋아하는 시기거든요, 지금은. 대신 그만큼 다양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. 근데 하나 좀 확실한 거는 조금 센 향을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세다는 게 좀 주관적인데, 아 이거 권민성 향수구나, 만만성 향수구나, 좀 유니크하고 흔하지 않은 은은한 향보다는 냄새가 뚜렷한, 나 향수 뿌렸다 이런 냄새들을 또 좋아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첫 번째로는 샤넬 No.5 향수인데, 유통기한이 이미 한 몇 년은 지났을 거야. 몇 년 지났는데 그냥 뿌립니다. 이게 뭐 음식도 아니고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냥 뿌려요. 이 제품은 약간 샤넬의 시그니처 향이기도 하고, 누가 봐도 아 쟤 샤넬 냄새 뿌렸구나 이런 향이에요. 소개팅을 나간다거나 적당히 정장 캐주얼 느낌? 단정하게 입었을 때 멋진 커리어 우먼들이 뿌릴 것 같은 그런 향이고요. 20대 초반보다는 20대 중후반 분들이 더 뿌리기 좋은 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이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이뻐서 화장대에 디피해 놓기도 좋고, 과일향 같은 거는 뭐 포도향, 오렌지향이다 이러면 그때 구매할 당시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오렌지향이 싫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과일향이 아니라서 처음 샀을 때도 좋아서 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만족하는 그런 냄새의 향이에요. 냄새라 하니까 좀 이상하네. 그 다음에 우디한 제품들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, 자라에서 산 에보니 우드 제품인데, 얘는 엄마랑 자라 쇼핑을 갔다가 자라 계산대에 가는 길에 자라 향수들을 이렇게 DP해놨더라고요. 향수 살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 매장에서 나는 향이 이 향수여서 이거 뭐야? 하고 샀던 제품이에요. 근데 사실 지금은 제가 우디한 향을 안 좋아하는 시기여서 많이 뿌리진 않는데, 냄새가 되게 세고 강해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샀나봐요. 우디함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이것도 아무래도 우디 하다보니까 남녀 공용으로 나온 제품 같고, 나무 냄새? 또 숲냄새랑 나무 냄새랑 다른 거 아시죠? 이파리 초록초록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흙이 많은 공원에서 날 것 같은 그런 냄새고, 우디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뿌리고 갔을 때도 이 향 뭔지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자라에서 나온 거라서 그렇게 비싸진 않았어요. 발향이 진짜 세요. 이게 우디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향이 되게 센데, 손목에 뿌렸는데 진짜 다음날 아침까지 냄새가 날 정도로 한 번만 칙칙 뿌려줘도 발향이 엄청 오래가서, 우디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자라 에보니 우드도 추천을 드립니다. 그 다음은 조말론의 바질 앤 네롤리 향인데, 거의 다 썼어요. 이것도 산지 꽤 됐는 유통기한 이것도 지난 거 아니야? 진짜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과일향 레몬향인데, 그냥 뿌리자마자 아 이거 레몬향이네 싶어요. 달달한 과일향이 나는 건 아니고 정말 상쾌한, 여름에 뿌리기 진짜 좋은 향수고, 겨울엔 오히려 안 어울릴 것 같아. 조말론 향수가 써보고 싶기도 하고 이 향이 좋아서 샀는데 발향이 좀 아쉬웠다? 자라 제품 같은 경우는 좀만 뿌려도 하루 종일 냄새가 나한테 나는 게 스스로한테도 느껴질 정도였는데, 이 조말론 바질 앤 네롤리 같은 경우는 레몬향이라서 안 그래도 센 향이 아닌데 발향이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. 그래서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더 뿌리게 되더라고요. 이 제품은 2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이 뿌리기 좋을 것 같고, 약간 새내기 대학교 캠퍼스 같은 데 가면 흰 티에 청바지 청치마 입고 가방 이렇게 딱 메고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귀여운 청순한 여성분들이 뿌리면 딱 어울릴 것 같은 향이에요. 그리고 이게 크기가 또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작고 가벼운 사이즈여서 가방에 넣을 때도 전혀 부담이 없어요. 제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조말론 향수입니다. 그 다음은 마르지엘라의 재즈클럽인데, 평소에 향수를 너무 많이 사가지고 진짜 더 이상 그만 산다, 내가 향수 또 사면 진짜 바보다 라고 생각하던 와중에, 같이 등산을 갔던 남자인 친구가 딱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거 냄새 뭐야? 이거 향수 뭐야? 이렇게 물어봤거든요. 근데 마르지엘라의 재즈클럽이래요. 이게 남자 향수인가? 남자 향수면 안 사야지 했는데 또 중성 향수라는 거예요. 여자도 가끔 뿌린대요. 근데 한창 향수 많이 사던 시기라서 생돈 주고 사긴 아깝고 당근에서 샀거든요. 진짜 좋아. 일단 이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지 않아요? 약간 화학 실험실에 있는 그런 공병 같은데, 재즈클럽도 아는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. 이게 근데 제 주위에는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많이 뿌리긴 했어요. 저희 PT 선생님도 뭔가 냄새가 딱 이 냄새 같아서 혹시 마르지엘라의 재즈클럽? 일단 맞다고 하더라고요. 제 주위에는 20, 30대 남성분들이 많이 뿌리긴 했지만 가끔씩 저도 생각날 때 뿌리고, 뭐라 형용할 수 없는데, 이 향을 처음 맡았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향수 뭐야? 라고 물어본 것처럼 제가 향수 뭐냐고 잘 안 물어보거든요. 근데 되게 유니크한 향이고, 뉴욕이나 브루클린 이런 데 걸으면 밤 11시에 재즈가 흘러나오고 옆에선 트럼펫 공연 같은 거 하고, 그때 멋진 중년
신사 아니면 멋진 언니가 뿌릴 것 같은 냄새예요. 냄새가 되게 진해요. 발향이 오래간다, 지속력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냄새가 엄청 진해서 그렇게 흔한 향수는 또 아니라서 한번 뿌리고 나면 좋은 인상을 깊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합니다. 얘는 약간 여의도 증권가, 광화문 이쪽에서 일 열심히 하고 정장 입으시는 20대 후반, 30대 초반 남성, 여성분들이 둘 다 뿌리면 좋을 것 같은,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수예요. 아, 그 다음은 생로랑. 아, 이것도 유효기간이 지났네. 리브르 오드 빠르뱅이라는 향인데 얘도 아마 어디 면세점에서 샀을 거예요.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이 너무 예뻐. 누가 봐도 그 입생로랑 시그니처 로고가 가로로 있고 금 테두리가 있고 뚜껑은 또 검은색이어서 엄청 이뻐요. 진짜 잘 만들었어. 이것도 냄새가 되게 세요. 좀 진한 편이에요. 절대 은은한 향은 아니고 긴 생머리 여성이 이렇게 머리 탁 넘기면서 가면 어? 이거 무슨 냄새지? 할 것 같은 냄새고 과일향, 비누향, 약간 은은한 플로럴 향 이런 게 아니라 아까 이 마르지엘라 재즈클럽이랑 비슷하게 살짝 진득한 향인데 얘는 완전 여성분들이 뿌리면 좋은 향수고 향이 오래가요. 그래서 진득한 향이 좀 머리 아프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고 얘는 약간 압구정 로데오 같은데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멋진 언니, 키 크고 늘씬한 예쁜 금발머리 언니들이 뿌릴 것 같은 향이고 이 향수도 최근에 많이 뿌리다가 사실 회사에 뿌리고 가기에는 살짝 이 향을 계속 맡다 보면 디자인 때문에 그런가 뭔가 금이 생각나요. 골드. 아, 나 향수 추천 못하겠다. 이제 내가 말을 너무 못하네. 그냥 다 좋다고만 하네. 이 제품은 호불호가 갈릴 순 있어도 주위에서 찾는 분들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서로 선물도 많이 해주더라고요. 그 다음은 제 최애. 진짜 산마노, 산타 마리아 노벨라. 멜로그라노랑 엔젤디 피렌체인데 일단 산마노는 제가 이츠오케이에서 Z플립4 산타 마리아 노벨라 에디션 제품을 리뷰할 때 처음으로 산마노 제품을 써봤어요. Z플립4 산마노 에디션에 산마노 샘플 향수가 다섯 개 들어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샘플 향수니까 가볍게 한번 뿌려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본품까지 산 제품이고 다섯 가지 샘플 향수 중에 제일 좋은 게 멜로그라노라서 멜로그라노를 샀어요. 이 냄새는 진짜 이거는 안 좋아할 사람이 없어. 제가 비누향, 은은향 이런 거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. 근데 얘는 완전 비누향, 샴푸향이거든요. 머리 이렇게 쓱 넘겼을 때 동성한테도 설렐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냄새고 그리고 산마노 중에서도 이 멜로그라노가 특히 더 냄새 특성상 발향이 잘 되고 오래가서 손목에 뿌리거나 머리 살짝 뿌렸을 때 하루 종일 냄새가 엄청 오래가요. 그래서 제가 멜로그라노를 사겠다고 다짐한 계기도 그 샘플 향수를 손목에 몇 번 뿌렸는데 저녁 한 10시? 삼겹살 먹으러 갔는데 먹고 나서도 이렇게 살짝 냄새가 나더라고요. 그래서 발향이 진짜 오래가는구나 싶어서 주위에서 다 물어봐요. 무슨 향수 썼는지. 은은한 거 안 좋아하는 저이지만 얘는 진짜 설레는 냄새야. 여성분들이 뿌렸을 때 진짜 설렐 수밖에 없는 냄새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얘는 약간 소개팅 2차나 아니면 좀 중요한 이성을 만나러 가는 약속이 있다 하는 날 뿌리는 거 추천드려요. 그 다음에 제가 산마노를 하나 더 가지고 왔는데 얘는 엔젤디 피렌체예요. 제가 산마노 멜로그라노 샀으니까 이것도 저렴한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아, 당분간 산마노 이 멜로그라노만 써야지 했는데 제일 친한 동기 언니가 생일이었어요. 근데 그 동기 언니가 산마노 엔젤디 피렌체를 갖고 싶어 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사러 가면서 다시 맡아보니까 또 너무 좋은 거야. 동기 언니 생일 선물로 사줬는데 나까지 또 새 거를 사기 너무 아깝잖아요. 그래서 또 당근을 했습니다. 아까 멜로그라노는 완전 은은한 비누향이었다면 이 엔젤디 피렌체는 진짜 이름처럼 이탈리아 피렌체 같은 데서 20대부터 한 40대 여성분들까지 다 뿌릴 것 같은 그런 냄새고 제가 느꼈을 때 멜로그라노보다는 향이 조금 아쉬웠어요. 왜냐면 이게 냄새 자체가 가벼운 냄새여서 가볍게 매일 데일리로 뿌리기 좋고 얘는 진짜 나이 상관없이 회사 갈 때도 뿌리고 뭐 중요한 약속 있을 때도 뿌리고 가볍게 친구들 만날 때도 뿌리고 풀숲에 천사들이 이렇게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냄새고 아른아른하고 예쁘고 청순하고 착하고 작고 귀엽고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다 뿌릴 것 같은 향수고 은은하게 내 몸에 배어지면서 나랑 정말 잘 스며드는 그런 향이에요. 뭐 제가 향수를 뿌린 건가 안 뿌린 건가? 근데 뭔가 좋은 냄새가 나는 약간 요렇게 쓰기 딱 좋은 향수라서 이 산마노 두 제품은 제가 요즘 진짜 잘 쓰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 누가 봐도 존재감 뿜뿜 DS 엔더과의 버닝 바보샵인데 이것도 예전에 제 브이로그 보면 사연이 있어요. 남자 동료분과 함께 있었을 때 냄새가 너무 좋아서 제가 먼저 향수가 뭐냐고 물어봤고 찾아봤는데 이건 완전 남성 냄새인 거예요. 남성들이 뿌리는 향수인 거야. 그래서 나는 못 사겠지?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. 그 냄새가 뭔가 엄청 강렬했고 이게 남성 향수든 여성 향수든 엄청 센 막 불 같은 향. 진짜 존재감 쩌는 뿜뿜한 향에 꽂혀있던 사람이라 이걸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근데 이 DS 엔더가가 그렇게 흔한 매장이 아니야. 그 압구정 로데오 현대백화점인가? 거기밖에 없어. 명품 매장이. 가끔 그런 날 있잖아요. 완전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싶다. 주위 친구들은 근데 이거 맡으니까 완전 남자 향수라고 하긴 하더라고요. 이름부터 버닝 바보샵이거든요. 실제로 어떤 미국에서 불타는 이발소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그 향을 모티브로 만들었대요. 그래서 이게 딱 맡으면
그냥 불이야. 그냥 그래서 남성분들이 많이 찾으시긴 하지만 저는 가끔 좀 엄청 센 향을 남기고 싶다. 오늘 나 화가 났다. 오늘 할 일이 많다. 나 건드리지 마라 하는 날에 가끔 뿌리는 향이에요. 그래서 이 향수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막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진짜 저처럼 취향 특이하신 분들, 향수 진짜 센 거, 완전 불, 카리스마 뿜뿜한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버닝 과부샵도 한번 맡아보세요. 어디 매장에 환불하러 갈 때 뿌리면 좋은. 네, 오늘은 이렇게 제가 다양한 향수들 추천해드렸는데 사실 제가 말도 잘 못하고 향수가 다 좋아요.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20대, 30대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분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댓글로 또 저한테 어울릴 것 같은, 제 이미지랑 뭔가 어울릴 것 같은 향수 추천해주시면 직접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만만송이었습니다. 안녕.